사실은 이제 17년도부터 출제 유형이 바뀌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즉, 필기에 이제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 구축이 돼가지고 유형이 변화가 된 거예요. 자, 지금 이제 기출문제 유형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예측을 해서 더 많은 것을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왔어요. 우리가 기본기가 단단하게 딱 되어 있으면 아무리 내가 공부한 내용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충분히 일치해서 맞출 수 있는 그런 응용력이 많이 커집니다. 자, 똑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더라도 동일한 이론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낼 수밖에 없다. 왜?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 실무 사진, 그 다음에 실무 경험을 토대로 한 화쟁률이 접목해서 강의를 진행을 했고, 반복해서 출제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폭넓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중요한 거, 실명 문제를 대폭 수록해서 최신 교량을 대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5시간, 1년이면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되는 시험입니다. 단, 5에 충실했을 때 기본에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을 때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지, 기본을 다 무시하고 어려운 것 추천은 절대 다 붙을 수 없는 시험이에요.